IPM 질문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서현이가 문제 좀 생각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문제를 내니까 아, 왜 그런 문제를 내냐, 생각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에 한 17제곱 구하는 거 이걸 답으로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7제곱 검색하라. 괜찮지? 이 17제곱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저도 몰라요. 열심히 계산하셔서 한번 보내주면 될 것 같아. 자, 850곱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맞춰서 보내도 모를 것 같은데. 대충. 대충. 근데 홀수면은 안 간. 500원을 짝수로 보내세요. 자, 이놈으로 둘러싸인 조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건 문제네. 자, 봅시다. 자, 그럼 일단 그래프의 형태를 본 후에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 있는 그래프를 빼서 넓이를 구하겠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쉽게 나와요. 그리기 쉽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세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세 점을 찍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0, 여기가 2.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지. 괜찮니? 그 다음 여기에다가 내가 y는 3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대충 그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쵸? 정확하게는 아직 어떤 형태인지 몰라. 대충 그려놓고 어쨌든 내가 여기 있는 이 점들을 찾으려면 교점을 구해야 된다는 거지, 교점. 맞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있는 걸 빼고 위에 있는 걸 아래에서 아래 있는 걸 빼서 이 둘러싸인 그림의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교점을 찾아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라는 놈과 3x제곱을 연립하면 될 것 같고요. 옆으로 넘긴 다음에 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x에 x 마이너스 4, x 더하기 1은 0. 괜히 여기까지? 자, 그러면 교점을 찾아보니까 교점이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4.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어디가 위에 있는지 몰라. 이거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야 되나? 어디가 위에 있는지 몰라. 그럼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어디가 위에 있는지를 굳이 고려해야 될까? 안 하면 어떻게 풀어? 넓이를 봅시다. 절대값 주면 돼요. 그냥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를 떼버려. 여기서 나왔네? 그럼 내가 그래프 잘못 그린 거야. 딱 그게 절대값 주면 넓이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돼요? 근데 소수형이면? 그럼 감점이 있을 수 있겠죠? 소수형은 없겠지?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분할 해주시고 0부터 4까지 위에 있는 거 아래 있는 거 뭐는 거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상관없어. 그냥 분해. 그 다음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넓이가 나온다라는 거지. 사실 근데 저는 완벽주의자라서 어디가 위에 있는지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해. 어려운 문제면 어디가 위에 있는지가 좀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서 그랬어요? 저희 절대값이요. 아, 그냥 절대값이라고 생각나요? 네. 자, 어디가 위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1이라는 수를 대입해보는 거야. 자,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얘는 3이에요.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3이지. 그럼 당연히 얘가 아래쪽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함수값을 가지고 위아래에 있는 그래프들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넓이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근데 위에 있는 게 저기 위에 있네. x세제곱 마이너스 4x에서 3x제곱을 빼면 0이 넓이가 나왔다. 그리고 0부터 4까지 위에 있는 게 3x제곱이니까 여기에서 0을 빼버리면 마찬가지로 넓이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이걸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끝. 계산 과정은 좀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들. 절대로 선생님이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따분해하니까. 어? 계산하면 이렇게 막 다 잘하면 따분해하니까. 계산해주세요, 제발. 따분해하니까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은 계산 좋아해요. 네. 아쉽게도 못하는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852번 갈게요. 지금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입니다. 자, 우리 2회 할게요. 돼요. 이러면 되죠. 하세요. 다 넘어갈 거예요. 그럼 한번 가보자고. 자, 두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y는 x제곱 마이너스 3x로 둘러싸인 경우의 넓이를 x1, x2라고 하자. 그래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x제곱에 x-3 이렇게 생겼고 얘는 x에 x-3 이렇게 생겼나봐. 그립니다. 자 그럼 얘는 0에서 중근을 갖고 3에서 한근을 가져. 그럼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0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이때 접하기 좀 나오고 3에서 한근을 가지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지. 괜찮니?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한근이 0이고 한근이 3이고 2차식이래요. 그러면 뭐 이런 형태? 둘러싸인 병이 넓을 거니까 뭐 이런 형태가 나와봐요. 맞아요? 어쨌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교점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교점. 그래서 교점을 찾아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 x세제곱 마이너스 3x가 된다. 옆으로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3x. x를 못 그니까 x-1, x-3. 됐니? 자 그러면 교점이 여기에 하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교점이 1에도 하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리고 교점이 3에도 하나 있게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하나가 존재하는 것 같고 이쪽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하나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지. 됐어요? 그럼 답을 내보면 0부터 1까지 위에 있는 거 세제곱 이놈의 그래프가 위에 있지? 여기에서 얘를 뺀 다음에 이렇게 해라. 여기 그 다음에는 2차 함수가 위에 있죠. 2차 함수에서 저 3차식 이놈을 뺀 거를 적분을 해주시면 얘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냥 그래프를 좀 잘 그려야 된다 얘가. 그래야지 여기가 위에 있고 아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실전 풀이는? 실전 풀이는 어떻게 될까? 그래프를 이렇게 다 완벽하게 그린 다음에 실제로 풀까? 실제 풀이 어떻게 될까요? 이 각각의 교점을 찾는 거야. 교점을 찾으면 0하고 1하고 3이야. 그치? 그럼 0하고 1까지 적분하시고 1부터 3까지 적분하시면 돼요. 어디가 위에 있는지 알 필요가? 없어. 그냥 적분한 다음에 양수로 취급해버리면 무조건 넓이가 나온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는 거 물론 좋아요. 그래프 연습하고 다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 절대 안 말린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신 대비 들어와서 실전 풀이는 그냥 교점 찍어버리고 그냥 값을 구한다고. 그 다음 절대값을 지우면 넓이가 나온다는 거지. 됐죠? 자, 넘어갑니다. 854번 갈게요. 854번. 그러면 내일 시험 범위가 전체예요? 넓이까지 내일 그 레벨 테스트? 네, 그건 전체예요. 854번. 몰라. 자, y는 절대값 x의 x-1 y과 y는 2로 둘러싸인 병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정말로 아직까지 그릴 줄 모른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다가와서 좀 추천해 주세요. 진짜로. 마음을 코안을 이렇게. 얘들아, 이건 이런 거 진짜 아직까지 못 그리면은 진짜 그 어떤 느낌이냐면 수학을 그만해야 돼요. 아, 정말로. 내가 수투까지 했는데 이 그래프를 아직 못 그린다? 그럼 진짜 그만하세요. 딴 길을 찾아. 정말로. 수학 포기하는 게 좋아요. 여태까지 이걸 수학 데이터 수상 수투 계속 그날 첫날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 그래프를 그릴 생각이 없다.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지. 돈 아까운 짓이야. 하지 마세요. 혹시나 있다면. 알겠지? 얘는 아래 있는 걸 접어 올린 그래프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0, 여기가 1. 원래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를 접어 올린,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얘를 접어 올린다고.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됐다. 됐나요? 자, 그럼 이 그래프랑 y는 이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병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y라는 직선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걸 알아보기 위해선 이놈의 y좌표를 알아야 될 것 같아. 괜찮니? 그럼 얘는 축일 때가 되고 2분의 1을 대입함으로써 y좌표를 알 수 있겠네. 자, 2분의 1을 대입을 하면 f2분의 1은 절대값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4분의 1이었기 때문에 여기 좌표가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y라는 수는 어디냐? 이쪽 위에 위치한다는 거죠. 됐니?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구할 넓이는 뭐냐? 이놈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근데 잘 봐. 야, 이 문제 부분 좀 쳐놔. 그런 건 친구들은 약간의 그냥 사고가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인데, 보세요. 자, 그럼 내가 이놈하고 이놈을 지금 정적분을 하면은 넓이가 나올 것 같아. 그치? 근데 이렇게 잘라야 된다는 거야. 왜? 함수의 변화가 있으니까.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다른 함수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다른 함수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넓이를 세 가지 함수로 구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놈의 넓이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일단 교점을 먼저 얘기해볼게. 교점. 자, 여기에 있는 이 양쪽 날개에 있는 이놈은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이놈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일단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y는 2라는 이 직선과의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이놈을 찾아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여기다. x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임을 알고 있는 거고 여기가 2라고 알고 있는 거지. 그럼 끝났다. 자, 간다. 주어진 넓이를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먼저 쪼개야 된다고. 왜? 함수가 저기서 딱 끊기니까. 이때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 있는 함수를 빼겠다. 위에 있는 함수 2라는 함수에서 이 아래 있는 함수 2지 x제곱 마이너스 x를 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 0부터 1까지는 이런 함수가 나왔다고.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2라는 함수에서 여기에는 이 함수를 빼준다는 거지. 그치? 그 함수는 얘 이놈을 빼준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그 다음 마지막 1부터 2까지는 똑같이 2에서 x제곱 마이너스 x 이런 함수를 빼준다는 거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적분 잘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넓이. 넓이 적분 잘하는 방법. 넓이가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두려워요. 계산이 굉장히 더러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계산을 좀 줄이고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을까를 조금 더 생각하는 게 적분을 잘하는 방법이야. 어? 다른 방법 없나? 쉬운 방법 없나? 이렇게.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다 보면 얘들아, 누군가는 이거를 하고 이거를 하고 해서 답을 냅니다. 하지만 그래프 형태는 좋다. 좌우가 똑같겠지. 얘네 기적으로 똑같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걸 구하고 굳이 얘네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누군가는 이걸 구하고 구한 다음에 답을 내 실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얘를 완벽하게 구해보면 이놈의 넓이는 사실은 똑같이 나올 것이다. 시험 풀 때는 그림의 형태를 보고 둘 다 구해. 오케이? 다르게 나왔네? 그래프로 체크하는 거야. 내가 잘못 했구나. 그런데 실험체가 알 수밖에 없어. 누군가는 이거 했는데 다르게 나왔네? 어, 다른가 봐 하고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했는데 다르게 나왔네? 그러면 다르게 나올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쵸? 여러분 좀 보내줄게요. 자, 넘어갑니다. 855번 갈게요. 필기 못 해주시고. 이 넓이와 넓이는 똑같을 것이다.
자리. 그 다음 이 각각의 교점들을 찾기 위해서 연립을 하겠다. 맞아요? 그럼 내가 여기에는 이 교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연립을 해야 돼? 이놈이랑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연립을 해야 돼. 맞지? 따라하고 있지? 자, 여기에는 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라는 그래프랑 ax를 연립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x는 0 이렇게 나와요. 지워지고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럼 봐봐. 이 그래프가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생각해봐. 생각하고 선생님이 그린다. 여기에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교점이 0이라는 거 하나 나와서 충분히 나왔다. 그럼 0에서 곱하게끔 그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려본다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건 맞아. 근데 이 보라색 직선이 0에서 접해야 된다고,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내가 완벽하게 그려버리면 얘가 2차함수야.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근데 y는 ax라는 직선이 0이라는 이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 말은 여기서 이렇게 접하게끔 이런 직선이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저렇게 그리면 어떻게요? 망해요?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그린다고. 누구나 선생님도 이렇게 그린다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찾기 위해서 교점을 봤다고. 교점을 봤는데 0밖에 없네. 어? 거기서 생각하는 거야. 아,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구나. 어려워. 이해되니? 따라왔어요? 저런 그래프가 아니라 이런 그래프다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망했네? 플러스 엔터 해야 되지. 얘들아, 이게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응용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디가 만날 거예요. 그쵸? 그 만날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걔가 여기가 되는 거야. 잘 따라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놈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x제곱 마이너스 ax라는 그래프랑 ax 이놈을 연립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x에 x 마이너스 2a. 하나의 교점이 여기 생기고 하나의 교점이 2a가 생긴다. 여기가 2a가 되는 거야. 여기 만나는 이 점의 좌표가 이 a가 된다는 거지. 2a, 2a제곱. 됐니? 자, 간다. 그럼 내가 둘러싸인 교형의 넓이를 구할 텐데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함수가 달라지, 이놈의 함수가 달라지니까 쪼개서 구해야 돼. 또 여기까지 쪼개서 구해야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답을 한번 내보면 0부터 여기가 a입니다. 0부터 a까지 이 직선 ax에서 이 함수를 빼줘야 되는 거야. 이 함수.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를 빼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a에서부터 이 a까지, a에서부터 이 a까지는 ax라는 직선에서 x제곱 마이너스 ax를 빼줘서 얘를 분하시면 얘가 8분의 27이 된다. 그래서 a값을 구하면 다시 나온다는 말이야. 이해돼요? 얘들아, 정확하게 풀이 한번 해줄래? 처음에 당연히 그래프를 이렇게 설정하는데 여기서 0이라는 중근을 가져.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됐니? 근데 이 그래프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안 드신다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얘를 좀 넓적하게 그리세요. 넓적하게. 이렇게 넓적하게 그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놈의 넓이를 구한다. 이놈의 넓이를 구한다. 필기. 엄청 좋은 문제야. 859번 갑니다. 와인 x제곱 위에서 1, 1에서의 접선. 자, 여기 위에 1, 1이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서의 접선이 이렇게 있겠죠. 이 놈과 y는 ax제곱 마이너스 1로 둘러싸인 병의 넓이가 3분의 4다. 실수 a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일단 1,1에서의 접선을 아무렇지 않게 너무 스무스하게 구해주셔야 돼요.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이놈을 구해놓고 시작을 하면 미분하고 1을 대입하니까 기울기는 2,
그리고 1,1을 지난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겠지. 이런 직선이야. 그럼 지금부터 내가 풀 문제는 이 직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3분의 4다라고 해서 A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Y는 EX-1이라는 직선이고 이렇게 있고요. 0, 마이너스를 지납니다. 그 다음 Y는 AX제곱 마이너스라는 포물선도 보면 0, 마이너스를 지나. 그리고 A가 양수라고 문제수 써.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지. 이놈의 넓이가 3분의 4다라고 표현되는 거. 그러면 내가 또 둘러싸인 교육의 넓이니까 교점 x에서 x까지라고 해서 교점을 알아야 된다고. 그럼 교점을 구하기 위해선 얘랑 얘를 연립하겠다. ax 제곱은 2x다 이렇게 연립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x좌표를 구하니까 여기가 0이야. x좌표가 여기 x좌표가 a분의 2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대로씩 갖다 쓰세요. 그러면 0부터 a분의 2까지 위에 있는 2x-1이라는 직선에서 i는 ax제곱-1이라는 놈을 빼버리고 적분을 하면 이놈의 넓이가 3분의 4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얘를 풀면 a에 대한 식이 나올 거라고. 그냥 풀어서 a값 구하시면 답이다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연립이 막힌다면 연립은 다시 나중에 질문해 주세요. 따로. 자, 넘어갑니다. 이 파트를 그냥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천천히 해나가면 잘 해요. 시간을 쓰지 않고 마구잡이로 풀려면 더 헷갈리니까 차라리 몇 문제라도 꼭 눌러나가면 써요. 오늘 지금 나왔던 느낌이죠. 넘어갑니다. 860번 할게요. 860번. 860. 1,-3에서 그은 두 접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교육의 넓이를 구하라. 자, 봅시다. 1,-3이라는 점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접선 두 개를 걷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를 긋고 이렇게 하나를 걷다는 거죠. 이때 둘러싸인 교육의 넓이, 이놈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아니, 아니 여기까지.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 함수가 이때를 기점으로 나눠진다고. 이때를 기점으로 아래 있는 함수가 달라진다고요. 위에 있는 함수는 똑같아. 하지만 아래 있는 함수가 얘는 이거, 얘는 이거로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접근할 때도 이 교점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이 점에서부터 이 교점까지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따라 아니 여기까지. 니나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일단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돼. 그럼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지? 지금 위의 점이 없죠? 그니까 접점을 가정한다. 가장 중요했잖아. 접점을 가정하자. 접점이 없다면 무조건 접점을 가정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라고. 그래서 접점 자체를 곡선 위의 점, 여기 있는 이 한 점을 t,t제곱이라고 하자라는 거지. 이게 안 떠오르면 안 돼. 그 다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y는 f't를 하니까 et, x-t 더하기 t의 제곱이 되는데 이 접선이 1,-3을 지나가는 거죠. 자, 대율해보면 마이너스 3은 et-et제곱 더하기 t제곱이 되고 옮기면 t제곱-et-3이옵니다. t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럼 얘가 뭐냐면 접점의 x좌표라고요. 저 t라는 접점의 x좌표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 이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고 여기에 있는 이 접점의 x좌표가 3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야. 그러니 그럼 그대로 둘러싸인 교육의 넓이 표현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1번 넓이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지.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위에 있는 함수 x제곱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안 보겠네. 자,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할게요.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y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t가 3일 때니까 t에다가 3을 대입하면
y는 6에 x 마이너스 3 더하기 9 계산하면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검토 한 번만 할게. 검토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점을 지난 추측하시면 돼요. 지나죠? 지나죠? 그럼 맞는 거야. 갑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x제곱에서 이 함수를 뺀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빼고 분해한다 남는 거지. 자, 그 다음은 1부터 3까지는 위에 있는 함수 x제곱에서 여기 있는 이 함수를 빼야겠죠? 6x 마이너스 9를 뺀 다음에 분해해줘야 된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감점 요인은 이렇게 전체 변화가 없다면 감점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체크. 아, 얘를 풀면 답이 나온다. 자, 함수의 형태가 달라진다면 계속해서 그 구간의 기점을 쪼갠다는 거야. 함수 형태가 달라진다면 그 구간의 기점을 쪼갠다. 맞았어? 필요한 형태야. 861번 갈게요. 861번. 현재 P. 861번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놈과 여기 위에서 2,3에서 그은 적선 및 x축 y축을 둘러싼 경우에 넓이를 구하시오. 자, 봅시다.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을 지나고 3을 지나 그러면서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 위에 점 2,3이라는 애가 여기 있을 텐데 여기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그리고 X축, Y축의 양의 부분으로 둘러싸인 벽의 넓이를 구하라. X축, Y축의 양의 부분 여기를 말하는 거구나. 이만큼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똑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값 구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값 구해주면 되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쭉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접근값 쭉 하면 돼요? 함수 빼야 되지. 안 돼요. 그런데가 너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 이 둘러싸인 벽의 넓이네 이만큼이야. 그쵸, 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 다시 2부터 3까지 접근을 하면 둘러싸인 벽의 넓이는 얘가 아니라 얘가 나온다고. 어려운 문제는 이런 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 거야. 정확하게 봐줘야 돼. 항상 x는 이라는 집단을 그어가지고 정확하게 봐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포물선의 넓이를 빼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해되나요? 그럼 내가 구할 건 뭐냐면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할게요. 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2 2를 대입하니까 풀고 끝냅니다. 비열기가 마이너스이고 2,3을 지난다라고 해서 이런 특성이 나옵니다. 되나요? 그러면 x좌표는 2분의 7, y좌표는 7.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7. 얘가 삼각형의 넓이야. 그 다음 여기에서 이 포물선의 넓이를 빼겠다고. 그럼 포물선의 넓이는 0부터 3까지 접근하면 되겠지?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걸 접근한 값을 빼버린다면 정문의 넓이가 나온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864번 갈게요. 864번. 투표는 여기가 서로 간다. 자,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한 근이 0, 한 근이 1, 한 근이 k 이렇게 생겼나봐. k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x축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즉 여기 있는 이 도형의 넓이를 내가 s1, s2라고 하면은 이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지. 맞아요? 그럼 내가 이놈에 대한 넓이 구해서, 이놈에 대한 넓이 구해서 그 둘을 같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바로 0부터 k까지 이놈을 접근하면 이 값이 0이 된다 라고 풀어버리면 끝이라고 해요. 왜? 여기는 얘가 3이라면 여기는 얘 넓이가 똑같으니까 절대값이 똑같은 애가 나온다. 원수값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0부터 k까지 이놈을 접근하면 0이 된다. 그래서 저거 전개해서 풀면 되는 답이야. 오케이? 기본 문제고. 자, 넘어가서 866번 갑니다. 866번. 이 각각 대표 문제에 따라서 마지막 문제만 이렇게 골라서 질문하는 거 아니지? 그런 건 아니지, 얘들아? 질게요. 일단 열심히 좀 가는데. 자, 866번 갑니다. 아. 라고 하지 않고 한번 이 A라고 했을까? 이 A. 그럼 내가 알고 있는 특징은 이 차함수는 축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이다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이 차함수에 대해서 축을 한번 표시해 보면 여기가 축 X는 1이라는 애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전체 넓이가 이 A였는데 이 반쪽 이놈의 넓이는 당연히 A가 되고 이 반쪽 이놈의 넓이도 당연히 A가 되지 않을까? 이해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 여기에는 넓이를 구하고 여기에는 넓이를 구해서 두 배가 된다라고 해도 돼. 근데 이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에는 이 좌표를 구하려면 내가 꼭 근의 공식을 써야 된다는 거야. 너무나도 끔찍하다는 거지. 루트가 나오고. 그래서 질문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시 한번 접근해보면 넓이의 비가 1대 1에 여기가 A라면 여기가 2A라. 이 차함수는 축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버리면 여기도 A, 여기도 A가 된다는 거지. 됐니? 그러면 나는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냐. 여기에는 이놈의 넓이와 여기에는 이놈의 넓이가 같네. 맞아요? 그러면 0부터 1까지 이놈을 접근해 버린다면 이놈의 값이 0이 된다는 거지. 여기에는 이놈의 넓이와 여기에는 이놈의 넓이가 같아버리니까 0부터 축까지 1까지 접근을 한다면 0이 된다. 이놈을 풀어버리면 K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돼요? 오케이. 풀이 자체는 좀 떠오르면 쉬운데 안 떠오르면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자, 넘어갑니다. 867, 868, 869 세 개 하면 되겠네. 줄게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x축에 의하여 이등분된다.
그럼 y의 mx라는 지점 당연히 이렇게 있을 것 같아. 그래야 돼. x에 대해서 이런 게 되니까. 맞나요? 자,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넓이와 여기 있는 이 넓이가 같다라는 거야. 두 개의 넓이가 인근분된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넓이가 같다. 어떻게든 저 식을 수렴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놈의 넓이를 선생님이 1번, 여기 있는 이놈의 넓이를 2번이라고 해보면 1번식을 세우기 위해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좌표가 2라고 나와있네. 1번식을 여러분들이 세운다면 얘는 0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를 접근하면 얘가 1번식의 넓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래쪽이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2번식을 세우고 싶어. 2번식. 자, 그럼 2번식은 뭐냐? 여기 있는 이 직선과 여기 있는 이 곡선으로 둘러싸였다라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있는 걸 당연히 빼야 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얘와 얘를 연립해야 된다는 거지. 교점이니까. 연립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mx가 되고 x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이 되니까 이놈의 좌표가 2 플러스 m이다. 그럼 2번식을 세워보면 얘는 인테그랄 0부터 2 플러스 m까지 위에 있는 함수 mx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x제곱 마이너스 2x 이놈을 접근을 해버리면 얘가 2번의 넓이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 플러스 얘는 얘다 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끝이야. 2번에서 저거를 1식에서 1식을 빼가지고 접근을 시키면 A가 나와. 맞네. 위에 식에서 1식을 빼면 2A가 나와요. 미안.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1번이 두 배가 돼요. 얘가 그냥 이 전체가 되거든요. 맞아요. 얘가 이 전체가 됩니다. 이 전체. 그래서 이 전체를 이렇게 구해요. 전체. 전체를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번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2번의 넓이는 1번의 넓이의 두 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하면 저 전체가 나오지. 2번의 넓이, 전체의 넓이가 1번 넓이. 1번 넓이는 이 값이 나온다. 1번 넓이 두 배다 라고 해서 하면 되지. 이제 필요할게요. 지우가 완전네. 다음 세대 제일 낮게 하고 온도 23도로 올리고 자리를 좀 바꾸는 게 어때? 맨날 공부 춥다 춥다 하잖아. 자리를 좀 자, 넘어갑니다. 868번 갈게요. 868번 비추고. 그래서 여기 다 맞아가지고 안 보는 거지. 맞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병의 넓이가 mx에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자, 보세요. 이러한 꼬물선이 있어. 얘가 여기고 3. 근데 얘가 y는 mx라는 직선에 의해서 이등분된다라고 해요. 이놈의 넓이와 이놈의 넓이가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야. 이때 m3제곱 마이너스 9m제곱 이 27m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네요. 맞죠? 자, 그러면 나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지. 구할 수 있는 부분의 넓이를 먼저 체크하다.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자, 그럼 전체 넓이를 먼저 구해보는 전체 넓이는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제곱에 3x 이놈을 접근하면 전체 넓이가 된다는 거지. 맞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이놈의 넓이나 여기 있는 이놈의 넓이를 구해서 두 배를 해버리면 얘가 나온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어쨌든 내가 이놈의 넓이를 구하거나 이놈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당연히 교점을 알아야 된다. 교점. 똑같아.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얘랑 얘랑 연립을 한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는 mx 이렇게 되고요.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면 x에 x
플러스 n 마이너스 3이요. 됐니? 자, 그래서 이놈의 좌표를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m 더하기 3인 거야. 마이너스 m 더하기 3. 됐나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이놈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위에 있는 함수에서 i 함수를 빼면 되잖아. 저기 있는 저놈의 넓이를 구해보면 쟤는 인테그랄 0부터 마이너스 m 더하기 3까지 위에 있는 함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에서 mx를 뺀 거를 접근하면 된다. 이거를 구해한다면 내가 똑같아진다. 식 하나만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얘가. 문자가 지금 m이라는 거 하나니까 식 하나 세우면 무조건 m의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식을 풀어버리면 답이 나온다. 계산이 좀 복잡한 것 같아.
제일 왜 아프죠? 자, 출판 볼까요, 여러분들? 선생님도 지금 똑같이 계산해서 똑같이 풀이가 똑같아요. 얘랑 풀이가 똑같으니까 이번에는 계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한 거예요. 계산이 좀 복잡하더라고. 자, 보면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요.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X축과 둘러싸인 범위 넓이 2등분한다. 이렇게 그려줘야 될 것 같아. 그럼 나는 일단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가 같다라는 것과 이 전체 넓이는 일단 구할 수 있다고. 전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0부터 3까지 얘를 적분해야 되는 것 같아. 0부터 3까지 부분을 적분한 거예요. 적분을 하고 4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3분의 30이라는 애가 나왔어. 이 전체 넓이가 3분의 30이야. 자, 그러면 나는 이 절반의 넓이 또한 구할 수 있는데, 절반의 넓이는 0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는 이 좌표를 구해야 된다고요. 이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했습니다. 연립을 하니까 분수가 나와. 그래서 여기는 이 좌표가 a 플러스 1분의 4가 나왔어. 괜찮니?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 S1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0부터 A 플러스 1분의 4까지에 대해서 위에 있는 이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이 함수를 빼야 되지? 뺐어. 그 다음에 적분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대입을 한 거야. 그럼 대입을 하면 저 S1이 이 전체 넓이의 절반이다 라는 거지. 3분의 16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10을 풀어서 A 값을 구했다. 이런 끝이에요. 근데 계산 자체가 정말 만만치 않지? 그치? 여러분들이 풀이를 먼저 떠올리고 확신을 갖고 들어가도 풀까 말까야. 근데 내가 풀이가 애초에 안 떠올라. 그럼 못 풀지. 왜냐면 계산 기초 복잡한데 풀이 안 떠오르면 풀 가치가 없어요. 알겠지? 항상 풀이를 먼저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적분하는 거예요. 알겠니? 풀이 먼저 떠올리고 적분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 절반의 넓이를 이 S1으로 구하지 않고 얘로 구하고 싶은데 얘로? 그럼 얘로 어떻게 구할까? 이 아래에 있는 걸로 내가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 이놈의 넓이 어떻게 표현할래? 생각, 여러분들이 생각 먼저 하시고 생각 맞는지 한번 봐봐. 여기에는 이놈의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이 보라색이랑 여기서 잘리니까 보라색과 X축으로 둘러싸인 그런 넓이야. 그래서 0부터 A 플러스 1분의 3까지 그냥 AX제곱 GX를 하면 이 왼쪽은 나온 것 같아. 왼쪽. 아니, 그 다음 이 오른쪽은 A 플러스 1분의 4부터 4까지 이 흰색 이제 4X 마이너스 X제곱을 적분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두 번 해야 되잖아. 쪼개서 해야 되잖아. 그니까 위에 걸 바꿨으면 편안한 거야. 아래 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편한 쪽으로 바꿨으면 위에 걸 바꿨을 수 있다. 끝.